A가 O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와요. 이런 말은 그냥 나온 걸까? 절대 수학자들은 쓸데없는 짓 안 한다고 했잖아. 이 조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야. 앞으로 부동식이라는 거 공부할 때도. 일단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치킨은 반드시 해놔야 돼. 이런 것들. 한국말로 써있거나 저렇게 짧은 식으로 되어있는 거. 한국말로 써있는 것 중에 제일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자연수, 정수가 이렇게 수의 범위를 준대.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알고 있죠? 1차 부동식을 어떻게 풀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를 풀어야 되겠지. 얘를 풀기 위해서는 A가 문자로 보여야 돼, 숫자로 보여야 돼. A는 숫자로 보여야 돼, 상수야. 알겠죠? 그럼 X가 있는 거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? 5X 마이너스 AX. 그 다음 작다 30 마이너스 6A. 여기까지 됐어요? X를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? 5 마이너스 A. 얘는 30 마이너스 6A. 여기까지 이해 가니? 됐어요? 5 마이너스 A는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. 5 마이너스 A로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? 5 마이너스 A분의 30 마이너스 6A인데 얘가 A가 5보다 작다 그랬어? 크다 그랬어? 크다 그랬잖아.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는 거잖아. 이해 가니 안 가니? 그럼 A-5가 아니야? 5-A 이거 자체는 음수야 양수야?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.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?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지. 여기까지 이해 가니? 이게 키포인트죠. 그 다음 얘 여기에서 이제 계산력의 센스를 좀 보여야 되는 게 30-6이라는 거. 그래서 내가 간단한 인수분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. 항과 항을 보세요. 30과 마 6A.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게 있죠? 뭐가 있습니까? 6이 있을 거야. 근데 6으로 잡아 빼면 어떤 사태가 생기느냐? A한테 A의 개수가 마일로 그대로 있지. 이해 가니 안 가니? 여기 마일이네. 6으로 빼면 되겠다. 6으로 빼면 여기 얼마 남아? 5. 여기 얼마 남아? 마이너스 A가 남겠지. 이해 가니 안 가니? 그러면은 얘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? 얘 대신에 6 곱하기 5 마이너스 A인데 요거 아픈 데 뿌리잖아. 이해가 안 가? 그럼 답은 뭐야? X는 6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겠지. 답 몇 번? 답은 2번 나와.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? 더 하면 얘기해. 알겠죠? 너 왜 오자마자 줄이려고 그래? 줄이는 마음으로 줄이는 거.